오늘 오후 LA 다운타운 의류도매 상가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샌피드로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의류상가 인근 스쿨버스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현장에 수십여 대의 소방차와 120여 명의 소방관을 급파했지만 불이 자재 창고로 옮겨 붙으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의류상가 쪽으로 퍼지며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현지 상인들은 스키드로우 노숙자들이 의류시장으로 밀려들어온 뒤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노숙자들과 방화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